안녕하세요. 두 번째 나는 솔로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별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만 들려드릴 텐데요. 방송에 나온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된 것 같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 나는 솔로 방송 이후에 보였던 저의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안에서의 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옮긴 적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제작진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방송 중에 출연하는 남자, 여자 출연자와 침묵 금지, 그리고 사진 업로드 금지, 또 방송 후 일정 기간 동안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등의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선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서야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하는 그때로 돌아가면 일단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0대 특집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평소에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뭐 몇 번 만나다가 흐지부지 됐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일단 나는 솔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나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도 진짜 동안이어가지고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카타르 항공사는 매번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팀을 꾸려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새로운 사람 만나서 처음 만나는 그런 낯선 상황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렇게 좀 친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첫날부터 좀 남자, 여자, 출연자 할 것 없이 되게 편하게 대했거든요. 또 그 일 자체가 남을 챙기는 일이잖아요. 제가 또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요. 요리도 하고 또 제가 막 살림도 하고 또 손도 빠르고 이것저것 주도해서 그래서 술자리도 제가 준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선택으로 이어진 것 같고 약간 여우짓으로 보여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남자 출연자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전하거든요. 옥순이 봐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였긴 한데 현장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이제 읽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감시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니까 기분 나쁘게 여겨지는 것도 있었고 또 방송이 지난 후에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출연자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막 20대 때 하던 그런 플러팅을 하더라 그 남자들한테 뭐 가슴을 제가 이렇게 막 보이면서 막 플러팅을 했대요. 제가 막 목폴라도 입고 또 막 니트 입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전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제가 분개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 후에 남자 출연자들이 연하만을 원한다고 하고 저는 또 유일한 연하가 되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연하를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거절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38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해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자 출연자분들이 이제 야, 네가 뭘 알아. 제가 조용히 이렇게 김밥만 옆에서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그 외국인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한국식의 서열 문화? 뭐 이런 거? 사회 등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막내이기도 하고 또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출연자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막 뭐 하나도 가져다 드리고 하기 위해서 막 제가 굳은 일도 하나 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민망하고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재수없게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재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재수가 없었고 첫 번째로 정말 너무 재수없어 보였던 거는 그 선택 당시에 눈밭에서 한 행동들이었는데 선택을 받은 저와 선택받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의 그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더 조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비디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을 진짜 좋아해요. 전날부터 출연자분들한테 우리 나가서 눈사람 만들래요? 이거 나 스노우 엔젤 하고 싶은데 우리 눈밭에 가서 좀 놀래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피디님께서 눈밭에 누우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걸 또 해야겠기 때문에 저 따라 해보세요 하고 이제 스노우 엔젤을 하고 막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나하지 않고 좀 다른 분들의 기분도 좀 파악하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신나서 제 생각만 했던 것이 재수없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죄송했었고 1대3 데이트에 가서 그때부터 욕을 엄청 많이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억울하기도 한 게 저는 그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속으로 진짜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다 욕심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농담으로 던지던 것들이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따다다닥 딱 모여서 딱 나가다 보니까 재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좀 무리해서 좀 개그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내가 재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특정 남성 출연자분들 좀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무례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날 그 식사 자리가 안 나와서 조금 억울한 게 굉장히 저희가 많이 친해진 상태였고 또 몇몇 출연자들끼리는 서로 저한테 굉장히 막 꼽준다고 하죠. 막 꼽주면서 저한테 그런 장난을 치시고 저는 또 전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티키타카가 그렇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전날 그 식사 자리에서 분명 전날은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였는데 그날 안 나오고 1대3 데이트에서 제가 하는 것만 나오니까 저만 너무 못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부분은 있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얘가 자아도취 되어 있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재수가 없더라 라는 것을 저도 느끼면서 저거는 제가 고쳐야겠다. 저도 그렇게 하는지 몰랐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좀 재수없는 상황들을 방송으로 지켜보고 제가 막 사과를 드려요. 너무 죄송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고 출연했던 취지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한 사람한테 직진을 하고 정말 잘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제 현실에서도 어장관리 같은 거라든지 동시에 알아보고 이런 게 저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직진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의 그 시간도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볼 테니까 한정되어 있는 4박 5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인데 저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 알아보셔도 괜찮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 부분이 편집이 돼서 나와서 조금 아쉽게 됐고 제가 그렇게 한 만큼 그런
상대방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배려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도 좀 하고 결정을 좀 빨리 좀 해주셔라. 뭐 이렇게 말한 부분이 편집이 되고 나중에 눈 표독스럽게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진짜 악녀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한 대로 적극적으로 할 거고 또 제가 늘 살아온 방식대로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합심, 정치, 중상모략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난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정말 꼭 인연을 만나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비디오에서 제가 신점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본 신점이었는데 운명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안에 가서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무쇠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신점은 진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출연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이 느낀 게 3일차예요. 3일차부터 조금 시청자들은 아 4박 5일 동안 무슨 뭐 그런 감정이 생겨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 안에 있으면 오직 이 사람들만 만나고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영하 17도에 눈이 엄청 와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립되는 느낌 때문에 관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아, 나 소외되는 것 같다. 조금 외로운 것 같다.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쳤고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약간 벙찌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나를 좋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저는 방에 가서 짐을 싸요. 그래서 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남자 두 분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그 뒤에는 배신감도 사실 느껴졌고 그리고 여자 출연자분들도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출연자분들도 저랑 뭔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그런지 저한테 말을 안 거세요. 그래서 아, 나는 무슨 투명 인간이구나. 너무너무 슬퍼서 엄청 울고 막 짐을 싸요. 그래서 그때가 밤 11시 이쯤인데 저는 기차를 타고 가겠다. 그래서 막 짐을 다 싸고 출연자 공동 거실에서 모여있는 상황이고 스태프분들이 계속 주변에 계세요. 오디오도 체크하고 카메라도 보시고 뭐 이러면서 계속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뭘 잘못했는지 말 좀 해달라 묻고 다니거든요. 사실 뭐 아무도 말 안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저를 인터뷰하신 그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잘못 안 하셨어요 막 울면서 가겠다고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피디님은 그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냥 제가 거절을 당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서 선택도 못 받았음에도 꿋꿋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출연자가 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금 가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저 혼자 유일한 30대를 넣어놓으면서 발생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저를 싫어하지 않느냐 제가 옥순 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저를 미움받게 하시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울다가 일단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편집되고 짐을 싸기 시작한 순간부터 잠을 자는 순간까지가 다 편집이 돼요. 누워서 자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이 엄청 부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 촬영도 남아있는데 제가 한 두세 시간을 울었거든요, 전날. 그래서 눈이 막 엄청 부어있어서 숟가락 막 얼려다가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서 막 숟가락으로 눈 좀 가라앉히고 근데도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래갖고 막 울면서 가라앉히고 울면서 가라앉히고 막 숟가락 넣어놓고 다시 막 하고 막 혼자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추스려서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도
출연자분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진짜 너무 힘들다. 인터뷰 하는데 계속 울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게 방송 촬영을 마치거든요. 현실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박 5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온전히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의 일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좀 충격과 그 상심과 뭐 배신감, 소외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며칠간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너무너무 억울했고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해줬으니까 아무도. 방송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돼서 방송을 딱 봤는데 아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재수가 없었다. 네, 많이 재수가 없었다. 또 제 기분만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좀 미성숙해 보였던 점들이 너무 죄송하다.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은 안 그랬을 건데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이제 방송을 지켜보는데 제가 좀 소외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도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해받기가 어렵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게 돼요. 마지막 방송을 다 같이 모여서 보는 상황에도 그 마지막 날 있었던 그 사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분들한테 이제 그 방송이 왜 안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옥수님 보호 차원에서 안내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이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있었던 일이니까 나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용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이어서 편집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또 실제 인물로서 가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임했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크게 잘못했던 점은 이 나는 솔로 방송을 예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있었던 모든 말과 행동, 사건들은 그 시간과 인과관계에 따라서 다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있고 제작진들이 다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과 말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보여질 것이고 나는 정정당당하고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제가 많이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저를 택한 이유로 보여지는 그런 악편이 좀 있었고 방송이라는 것과 또 제작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니까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게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저의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 때도 이렇게 언급을 했듯이 인간관계 맺음에 있어서 조금 서툴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한테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 현실에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좀 더 겸손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좋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또 저의 좋은 모습을 또 더 극대화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족, 친구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점도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고쳐야 될 점들도
분명히 알고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저는 직진밖에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저는 가지고 가지 않고 싶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좋은 기억만을 남겨준 그런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것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로 정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저의 문제점 그리고 부족한 점 많이 이렇게 고치고 다듬어서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는 솔로는 제 인생에서 한 페이지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챕터는 닫고 또 다른 챕터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챕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